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늘나라 축제 말씀의 잔치를 엽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을 간단히 소개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셨고 미국 남침내 교회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현재는 전방위 선교사로 미국, 유럽, 일본, 아랍권 등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사역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부활의 기쁨과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은혜 감사한 마음 담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죽어주셨고 우리 위에 살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부활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그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삶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능력 소유한 자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빛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빛으로 우리에게 먼저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설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시사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지금부터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이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다시 사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부르심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다시 사셨으니 예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와 예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며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하여야 하나 세 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과 함께 귀를 기울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가 말씀임을 인정하라. 두 번째, 예수를 전심다해 정복하라. 세 번째,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므로 새로운 능력 소유하여 다시 한번 세상으로 우리 빛으로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가 말씀임을 인정하라. 여러분 그 어떠한 설교자 어떠한 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요 우리 가슴에 되새기고자 또 확인하고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말씀임을 인정하라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와 함께 시작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임을 인정하라. 근데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인격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주님의 속성은 주님은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인격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중요한 단어를요 액센트를 넣어서 2절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감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액센트를 넣은 단어는 무엇이죠? 그 영어로는 he.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어떠한 기독교 사상도 아니고요. 그분은 어떠한 종교적 공식도 아니라 그분은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독교 사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크리스천은 이렇게 사는 거야. 혹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 공식으로 인해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미혹될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나라를 다닙니다. 선교사로 지금 중국 베이징과 서울 인천을 중심으로 지금 여러 나라를 다니며 공개와 비공개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나라를 다니며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이 수많은 종교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은 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종교의 공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뭐 불교는 불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참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공식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give and take이라는 공식입니다. give and take 뭐죠? 주고 받고예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똑바로 살으면 천국 가고, 잘못 살으면 지옥 가고,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고, give and take. 이슬람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이슬람. 하루에 다섯 번씩 무슬림들은 기도하죠.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꼭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 중에 오른편, 왼편을 바라봐요. 그것은 이슬람의 교리가 바로 이러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당 두 명의 천사가 평생 쫓아다닌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한 천사는 그 사람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모든 좋은 행실을 기록하고요, 한 천사는 그 사람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모든 나쁜 행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날, 그 사람이 죽는 그날 기록된 모든 좋은 행실과 기록된 모든 나쁜 행실을 저울질해봐요. 그래서 좋은 행실이 많으면 천국 가고 나쁜 행실이 많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이슬람의 교리예요.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 들리십니까? Give and take, give and take. 잘하면 천국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고. 불교 어떻습니까? 불교의 사체, 그러면 다 대단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돌을 닦아야지. 그냥 알고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그러면 죽고 환생할 때 인간으로 태어나. 하지만 잘못 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자기 중심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죽고 환생할 때 바퀴벌레로 태어날지 몰라. 뭐죠? Give and take. 똑바로 살면 인간으로, 잘못 살면 바퀴벌레로. 안타까운 것은요, 평생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종교의 공식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헌금했습니다. 복주세요. 새벽기도 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내가 성수주의를 했습니다. 사업 축복해주세요. 어려움이 닥치면 여기까지 했는데 보관 주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뭐죠? Give and take.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복을 거두어 가실까봐, 이제 나를 치실까봐, 이제 나의 사업을 무너뜨려 내리실까봐, 나의 진로를 가로막으실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았다는 의미 넌 아니? 즉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는 만큼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고 자랐어요. 저는 제1교포 3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1교포 2세예요. 일본에서 태어나시고 일본에서 자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저보다도 우리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세요. 제 아버지는요, 일본에 계셨고 저는 그 당시 한국에서 잠시 살고 있었습니다. 10살 때까지 한국에서 외갓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저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언어 장애가 있어요. 언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말밖에 못하시고 저는 그때 그 당시 한국말밖에 못하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대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몸짓 발짓 버디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단순한 대화도 못하시는 거예요. 너 아이스크림 먹을래? 예를 들어서 오마 아이스크림을 타베르, 이걸 물어보시기 위해서 오마 아이스크림, 이게 저하고 아버지하고 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 하시면요, 키가 크시고 체격이 크시고 피부가 새까마시고, 흑인 아닙니다. 그냥 피부가 새까마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항상 정장에다가 검은 벤츠를 타고 다니세요. 그게 제가 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이미지였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 뭐 하신 분인지.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이셨어요. 야쿠자 아십니까? 재팬이스 마피아.
여러분 야쿠자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크고 작은 조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 소속돼 있었던 그 야쿠자 조직이요, 일본에서 가장 큰 조직이에요. 야마구치 구미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인데 그 중에 딱 90명만 일본말로 조개, 우리말로는 집게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에다, 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참포도나무는 90명이요, 나머지 20만 명은 가지니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야쿠자는 찍혀서 버림을 받으려다, 뭐 그런 식으로. 저희 아버지는 어디쯤 계셨냐면요, 고베라는 곳에 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오야붕 혹은 그 구미조, 정말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두목이에요. 그리고 그 본부의 책임자로 지키고 있는 와가가시라, 기둥이라는 사람이 2인자가 지키고 있어요. 바로 옆에 교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교토라는 지역은 일본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지역이에요. 거기는 야쿠자 토박이들의 출신지입니다. 교토에도 기둥이 있어요. 교토의 책임자예요. 위에서부터 하면 2인자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교토 책임자고 30년을 야쿠자 생활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요, 저를 보러 안 오시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을 때 한 2년간을 아버지를 못 보고 지냈습니다. 엄마에게 여쭤봤어요. 엄마, 아빠 어디 계셔? 어머니께서 말씀 안 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버리고 떠나셨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가요. 왜 어머니께서 그토록 많이 편지를 쓰셨는지. 그 당시 어머니께서도 편지를 통해서 배우신 것 같아요. 밤새도록 사전을 찾아가시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세요. 그 편지의 내용은 복음이었었어요.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가 어떠하든지 묻지 않습니다.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사르셨습니다. 돌아오시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시면 하면 됩니다. 써서 수백 통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개유하셔도요,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마음이 닫혀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요,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순간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수백 통의 편지를 받을 때까지는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요, 좀 사무라이 정신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옷을 입고 있는 게 죄송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은 옷으로 내 자신을 감출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회개하려고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은 무릎 꿇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벌거벗은 상태로, 일어선 상태로 예수님 만났어요. 가슴을 치며 참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창살에서 햇빛이 들어올 때 저희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 고백, 많이 용서받았은 즉 이제 많이 사랑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해, 그러면 용서해줄게. Give and take. 근데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은 조금이나마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이제 바로 살게요.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기독교라는 그러한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네가 네 삶 속에서 충만히 채우기를 원한다. 두 번째,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되신 그분, 첫 번째는 인격체시고요. 두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본인이시래요. 오늘 그분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창조자.
2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자시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That's only half the message. 그거는 반쪽이에요. 또 다른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과 밸런스를 맞춰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골로새 1장에 어떤 말씀이죠? Everything was made by him and for him.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여러분 창조자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네가 숨쉬고 있는 것, 네가 존재하는 것, 너의 모든 삶과 너의 그 삶의 내용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오늘 그분 앞에 다시 한번 나오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하면요,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겠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그 당시 고대 시대의 로마,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의 사상 안에는요, 생명이라는 것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근원 자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게 돼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즉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요, 질서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만 잘 되면 모든 것이 지탱되고 이것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날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우리말로 마틴 루터 기억하십니까? 아,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계명 우리에게 주신 이유,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그것이 왜 첫 번째 계명이냐? 이것만 지켜지면요, 나머지 아홉 가지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무너지면요, 나머지 아홉 가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을 뿐더러 지켜도 문제예요. 왜냐? 나의 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신이요, 주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난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의 그 음성에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합격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 고백이 되잖아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인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남에게 인정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니까 어떻게 되죠?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는 도둑질도 살인도 탐내는 것도 우리가 가리지 않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만 지켜지면 나머지는 지켜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당연히 무너집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오늘 다른 문제 수습하러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1대1 관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것만 회복되면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대요. 자, 우리가 네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인격체, 하나님, 창조자, 생명의 근원.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성경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시라.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로 보잖아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혹은 성경 말씀이구나, 혹은 말이구나, 언어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 이것이 생소하게 들리는 만큼 2000년 유대인들, 2000년 전 헬라인들에게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렇게 일반적인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요, 말씀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사용하기를 원했다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적을 때 충분히 다른 단어를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구태여 여기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도 생소한 만큼 그 당시에도 생소했는데 그 이유는요, 이것은 일반 용어가 아니라 철학 용어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철학 용어냐 하면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이 없었겠지만 한번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하루 종일 차를 마시면서 서로 논해요.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내 인생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수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인생을 향한 설명서는 존재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 모든 것에 답을 주는 것을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즉 이것은 인생의 매뉴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오빠보다 인생을 먼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요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했냐면요 제가 이전에 같이 살던 룸메이트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미 예측을 하십니다. 아 오빠 보러 왔다가 룸메이트하고 결혼하겠구나.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기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리와인드해서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여동생이요 미국에 있는 위튼 칼리지, 위튼 대학교라고 하는 크리스찬 대학이죠. 거기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 당시 2학년 재학 중이었던 라이언 리, 지금 남편입니다. 2학년 학생이었던 그 학생이 여동생 1학년 입학하는 것을 보고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1년을 쫓아다닙니다. 교제해주세요. 데이트해주세요. 결혼해주세요. 1년 후에 여동생이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오빠, 사귀면 안 될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안 돼. 2학년 때도 쫓아다녀. 사귀어주세요. 결혼해주세요. 데이트해주세요. 2학년을 마칠 무렵 여동생이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오빠, 이제는 사귀면 안 될까? 안 돼. 3학년 때, 이제는 안 될까? 안 돼. 4학년 때, 이제는 안 될까? 제가 대답했어요. 너 이제 졸업하고 오빠가 다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으로 또 진학해서 올 거잖아. 오빠와 함께 이제 목회학 공부하며 너도 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 학교에도 이 신학교에도 정말 귀한 전도사님들 많아. 그러니까 와서 학교를 다녀보면서 이분도 만나보고 저분도 만나보고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잊지 못하면 그때는 오빠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을게. 근데 그때는요 여동생이 이미 4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오빠 나도 조건이 있어. 뭐야? 그럼 오빠도 내가 1년을 그렇게 지내는 사이에 오빠도 라이언이라는 그 친구를 한번 오빠도 검토해보기 위해서 그 친구와 함께 살아봐. 그 다음 주에 짐 싸고 그 친구하고 룸메이트가 됐어요. 6개월을 같이 지내고 나니까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로 저희 가정에 들어올 만한 형제고요. 정말로 귀한 형제예요. 그래갖고 여동생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프로포즈해라. 이미 4년 동안을 친구로 지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데이트도 해보기 전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리고 승낙하고 그때부터 1년간 결혼 준비를 하는 사이에 저는 그 친구와 룸메이트를 이어서 하고요. 제가 룸메이트가 된 지 딱 1년 반 만에 여동생 결혼하고 여동생은 그 집으로 들어오고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희 집 스토리예요. 정말 귀한 형제예요. 아마 저에게 여동생이 또 한 명 있어도요 그런 형제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그래도 인간인지라 저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체온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미국의 시카고라는 곳은요 한겨울 날씨가 체감온도 영하 30도까지 떨어져요. 바람이 분대, 윈드시티, 바람의 도시예요. 바람이 칼날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요 어떤 생활을 하냐면요 추우니까 일단 온도를 최고로 올리고 집안에서는 반팔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요. 근데 라이언이라는 그 친구는요 비즈니스 메이저, 비즈니스 전공이다 보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얼마를 모아야 되는데 독합니다. 온도를 최하로 낮추고 잠바 입고 돌아다녀요. 제가 올리면 낮추고 올리면 낮추고 올리면 낮추고. 근데 여러분 여동생이 있는 오빠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에게 맞춰줄게. 하지만 굉장히 춥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형, 내 방에 전기난로가 있어. 그 전기난로 형이 가져가. 그래서 제 방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막 조작을 해봤습니다. 안 켜지더라고요. 막 눌러봤는데요. 이게 잘 작동이 안 돼요. 3일을 기다렸어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도저히 안 되고 3일 만에 뒤집어갖고 보니까 다른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뜻해져요. 이제 됐다. 제가 부엌으로 가서 이제 부엌에서 이제 차 한잔 마시려고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방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방으로 돌아가 보니까 전기난로에 불이 붙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조작해서는 안 되는, 눌러서는 안 되는 버튼을 제가 눌렀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기난로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조작하는 것인지.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면요 그 역할을 아예 못해버리든지
아니면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옆집까지도 불태워 없애버릴 정도의 엄청난 위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 전기난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매뉴얼이 없이 창조하셨을까요? 메이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어떤 온도 이상은 높여서는 안 되는지, 어디를 가서는 안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잘 활용을 못하면 인간의 구실 주차를 못하고요, 그것을 잘만 활용하면요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매뉴얼 알기를 원하니 그 매뉴얼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우리는 여러분 아직까지도요 수많은 멘토들을 찾아서 수많은 프로그램을 향해서 수많은 세미나를 향해서 수많은 어드바이스를 원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은요 본질을 상실해버리면 아무런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으니 주님만이 내 인생의 매뉴얼이요 난 주님 한 분만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런지 이제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가 말씀을 인정하라. 두 번째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전심다해 정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 다해서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주님의 말씀을요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다루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을요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므로 예수를 전심 다해 정복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임을 인정하라.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매뉴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시작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한 분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 다해서 정복하래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정복을 당하는 건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 단어를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말로 이렇게 돼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영어로 보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 darkness did not overcome the light. 어둠은 빛을 정복하지 못하더라 돼 있어요. 우리말로는 깨닫는다, 이해한다, 안다. 영어로는 이긴다, 정복한다. 굉장히 다른 번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원어를 보잖아요.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안에는 이해한다, 깨닫는다, 혹은 이긴다, 정복한다라는 이 양쪽의 단어를 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이해하는 거나 깨닫는 거나 정복하는 거나 이기는 거나 같은 뜻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을 정복한다 무슨 뜻입니까? 수학을 이해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연구하고 수학을 흡수해버리고 수학에는 모든 질문을 내가 다 해결해버리고 수학을 완전히 내가 꿰뚫어버렸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수학을 정복했다고 얘기해요. 빛이 어둠에 비쳤음에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흡수하지 못한 죄예요.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시지만 그 백성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부활절이 되면 사실 굉장히 우울해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무슨 목사가 부활절 우울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정말 감사해요. 정말 행복해요. 근데 이 부활절이 저에게 안겨주는 어떤 우울함이 있어요. 그 이유는요, 대학생 때 제가 겪었었던 어떤 상처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로 입학을 했어요. 사관학교 입학을 했는데, 여러분 사관학교는 입학한다고 안 그러죠? 입대한다 그러죠. 딱 입학을 하니까 첫날입니다. 차렷 자세를 세워놓고 머리를 다 밀어요. 그리고 제복으로 갈아입혀놓고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1학년당 5명의 선배가 붙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앞에서, 양옆에서, 뒤에서 1cm 뛰어놓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굴에다 침 뱉고 바가지로 물을 갖고 머리에다 끼얹고 뒤에서 등을 때리고 어떤 선배는 뒤에서 등을 긁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잘 설명하는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갈굼이라고 하죠. 첫날 그 갈굼의 시간이 있었어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제가 저에게 들려오는 첫 마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잊지 못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들려오는 첫 마디, You dirty chink, go back to your country. 이 더러운 중국놈아, 네 나라로 돌아가라. 검은 눈동자, 검머리카락의 더러운 중국놈아, 너를 이 학교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 160년 동안의 역사가 있는 이 학교에서 너 같은 중국놈을 졸업시킬 수가 없어. 네가 좋은 말 할 때 이 학교에서 자진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네가 나갈 때까지 우리는 밤마다 네 방을 찾아갈 거야. 이게 저를 향한 입학식이었습니다. 이 선배님들이요, 정말로 약속을 잘 지키세요. 새벽 3시만 되면 저를 찾아오십니다. 자고 있으면요, 2층 침대에서 자는 저, 방문을 차고 들어오십니다. 선배님들이 2층 침대에서 자다가 깜짝 놀라서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 저를 자꾸 떨어뜨려요. 퉁! 그럼 발로 밟고 푸시업을 시켜요. Sir, one sir. Sir, two sir. 참 인종차별이라고 하면요, 이가 갈릴 만큼 싫었어요. 근데 잘 견디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견딜 힘을 주셔서 잘 통과하고 첫 번째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시죠? 외출 처음으로 할 때 어떤 느낌입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달고요, 다 갈고 닦아서 완벽한 모습으로 드디어 외출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아, 나가면 안 되는구나. 그 이유는요, 제가 사관학교 생활했던 그 지역이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지역이에요. Charleston, South Carolina. 그 Charleston, South Carolina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미국의 고대 수도예요. 지금 그 찰스턴이라는 도시 안에는 어떤 곳이냐면요, 아직까지도 옛날에 노예를 사고 팔고 했었던 노예시장 건물이 국보급으로 남아있는 곳이에요. 북쪽에서 웨스트포인트 학생들을 태우고 링컨 대통령의 명을 입고 노예를 해방시켜라 하고 내려오는 북쪽의 군인이요, 이제 포트 썸터라고 하는 찰스턴 앞바다로 들어왔을 때 The Citadel, 남쪽에 있는 저희 사관학교 생도들이요, 그것을 보고서 대포를 쏴서 그 배가 침몰돼서 시작된 것이 남북전쟁이에요. 지금까지도 저희 학교는요, 미국 국기에다가 경례를 하면서 모자를 벗으면요, 남쪽 국기가 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사자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날 외출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백인들 두 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를 창문을 내려요. 그러는 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Get that chink! 저 중국놈 잡아라! 그래요. 자동차를 돌리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모자를 벗어들고 얼마나 도망갔는지. 그날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돼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흑인이 길을 걸어가는데 백인들 두 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저 흑인 잡아라 해서 흑인을 잡아서 밧줄로 발을 묶어갖고 자동차 뒤에다 매달고요, 20km를 달렸어요. 얼굴에 껍질이 벗겨질 대로 벗겨져서 시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는 배웠어요. 아, 나가면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금요일 날 딱 되잖아요. 아, 생도들이 다 외출, 외박, 휴가 나가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책상을 양손을 붙듭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외로움의 강도가요, 여러분 어느 한계를 넘잖아요. 감정적으로 외롭다가 아니에요. 바늘을 한 주먹 쥐고 가슴을 파내는 느낌이에요. 육체적으로 아파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부들부들 떨려요. 눈물이 툭툭툭툭툭.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다시 학교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말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가 갈렸어요. 근데 2학년 생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세요. 아르바이트.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아르바이트는 어떤 아르바이트냐면요, 그 학교 안에 있는 우체국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새벽 3시에 출근이에요. 새벽 3시에 출근하면 이제 트럭 한 가득 도착하는 우편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생도들의 우편함에다 넣는 거예요. 201, 217, 뭐 376. 그런데 부활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발렌타인 되잖아요.
평소보다도 4배, 5배 되는 양의 우편물이 도착을 해요. 다 늦는데요. 굉장히 마음 아픈 것은요, 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는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는요, 추수감사절이 되기 전까지는, 혹은 발렌타인이 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 사이에 숨어 삽니다. 근데 그러한 특별한 절기가 되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기 시작해요. 연인들끼리 뭉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끼리 뭉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한 절기 전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그냥 묻혀 살아요. 숨어 삽니다. 근데 그날은 사람들이 더 화려한 곳에 가고요, 화려한 옷을 입고요, 화려한 음식 먹어요. 그럼 내 초라한 것이요, 내 초라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부각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근데 주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율동하고 하나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엄청난 영광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심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 부활절 이 예배에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요, 아픈 손가락에 있어요. 아픈 손가락 어디죠?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진도 앞바다에 가슴 졸이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고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갔지만, 교회를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갈 길을 이미 상실해버린,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의 관심 다 거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만큼 그분과 우리가 연합을 했는지, 주님의 좋은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아픔과 눈물과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적 공식, 어떠한 설명서 같으면요, 나에게 해당이 되는 것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어요. 아, 이건 나에게 해당이 되고, 이건 해당이 안 되고, 이건 해당이 되고, 이건 해당이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All or nothing. 전체를 받아들이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교제할 때 여러분 이렇게 교제하신 적 있으십니까? 넌 이 모습은 좋아, 난 이 모습만 교제할래. 안 그러잖아요. 인격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전체를 받아들이냐 아예 받아들이지 않냐예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인격체로 받아들이냐, 다른 말로 너 나를 정복했니?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 이 설명서 줄게. 이 설명서대로 살아 하면요, 설명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아, 이거 오케이, 이거 필요 없고, 이거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설명서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인생의 로고스, 말씀 되신 그분은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자, 이렇게 사는 거야, 자, 이렇게 사는 거야, 잘 봐, 잘 봐, 살아내셨어요. 우리 주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왼뺨 맞으면요, 오른뺨 내놨어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시고요. 평생 머리 들 곳도 없이 돌아다니셨고요. 하나님 한 분 신뢰하고 십자가 돌파하셨고요. 그분의 영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부활을 기다리셨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매뉴얼이야. 나 잘 봐.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의 좋은 부분은 우리가 다 흡수를 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분의 관심이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빛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버려야 하고, 환란을 감수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미움받는 것을 감수하고, 외로움을 감수하는 것은 나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주님께서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아직도 영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부활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세상의 빛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를 정복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지만 그와 함께 고난도 받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주님의 관심으로, 주님의 눈물로 돌아가신 축복이 있을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뭐죠? 영광과 고난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정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말씀을 인정하라. 두 번째 예수를 전심다해 정복하라.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라.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 여러분 한 가지만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된 건 아닌데 제가 너무나 감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주년 된 교회, 114주년 됐죠? 너무 감사해요. 그 이유는요, 제가 대한민국 비롯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때로는 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때로는 지하교회에서, 때로는 많은 분들 앞에서, 때로는 1대1로 말씀을 전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선교사 훈련시켜서 선교지로 파송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공개적인 석상에서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했을 때 PPT가 뜨지 않고 본문 말씀 펼치고 읽는 거 오늘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는 거기에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이제는요 PPT 안 띄워지고요 정전돼버리면 함께 합독도 못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110주년 된 이것이 어떠한 보수성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것, 내가 처음 믿었던 대로 그 초심 유지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예수가 말씀임을 인정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다해 정복하라. 세 번째는요,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래요. 여러분 거듭난다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요, 이런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읽어보세요. 따라서 읽어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구세주가 되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 구원 받았습니다. 뭐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문 외우면 구원 받습니까? 주문 외워서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은요, 이것은 이단 사입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했던 그 말씀을 했던 대상은요 우리가 아니라 2000년 전 유대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의 유대인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문제인 줄 아십니까?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임을 이젠 드디어 알았기에, 비록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리니 그분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난 이젠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었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요 주문 외우듯이 외운다고 구원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래요. 즉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거래요. 그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It is to place your faith in him. 그분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의 집에 영접할 때 어떻게 하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서 그분을 영접할 때 뭐라고 무슨 뜻이요?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난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랑한다라는 뜻이, 결혼한다는 것도,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바로 그 뜻이 아닌가 생각돼요. 내 마음을 열고 당신을 받아들일 때는 당신은 나를 아프게 해도 되는, 당신은 나를 상처를 줘도 되는 그 권리를 당신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난 당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매뉴얼 삼고 사는 건 만만치 않다. 특별히 그분을 다 정복해서 좋은 것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분과 함께 가는 행복도 있지만, 그분과 함께함으로 주님 가시는 그 길, 주님 가시는 십자가의 길, 죽어야 사는 것을 믿고 정말로 다시 한번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주님과 함께 공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난 주님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 영접하여 주님 신뢰하여 주님 믿고 난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빛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의 길 다시 밟는 거예요. 왜냐?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미워하여 그분을 죽였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만치 않을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세상이 빛으로 나를 죽였은 즉 핍박하였은 즉 종된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그래 나하고 함께 갈래? 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행복해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즐거워요. 부부는 내가 영접했어요. 하지만 예수를 정복한다는 것은요, 이것도 좋지만 영광을 얻기 위하여 내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다 흡수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 삶으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면 이 길 끝까지 달려낼 수 있어. 비록 가는 길이 막막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맞습니까? 그런 날도 올 거야. 하지만 네가 정말로 정말로 나를 신뢰한다면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어. 여러분, 그분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신데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요, 사관학교 다녔다고 그러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군사학 전공이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사관학교는 군사학 전공이 없습니다. 사관학교도 다른 전공들이 다 있어요. 보통 대학교 똑같습니다. 군사학은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사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여동생, 제 여동생이 위튼대학교, 크리스찬 대학교를 다니면서 여동생도 오빠를 본받아서 그런지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서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전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 여동생은 시카고. 졸업한 다음에 여동생 심리학하고 제 심리학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저는 제가 사관학교에 다닐 때 심리학 전공하면서 정말 이게 심리학이구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졸업을 한 다음에 여동생이 배우고 있는 심리학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심리학 색깔이 다른 거예요. 여동생 크리스찬 대학교의 심리학, 내적 치유, 상처 치유, 상담학, 힘들었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죠. 사관학교 심리학, 저 사람에게 어떻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줄까. 전쟁 심리, 고문학, 심지어는 이런 수업까지 있어요. 이제 장교로서 임관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면 전쟁에서 POW, 전쟁포로로 끌려갈 날이 올 것이다. 그땐 고문을 당하게 될 텐데 적어도 고문하는 사람과 고문을 당하는 우리의 심리전이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근데 그 고문학을 들으면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Everybody breaks down in torture. 내가 누구이건 간에요, 누구이건 간에 고문은 사람을 깨뜨리게 돼 있어요. 고문이라는 것은 one size fits all이 아니에요. 한 사이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고문이라는 것은 custom made,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디자인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한 개를 부러뜨려야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열 개를 다 뽑아버리지 않으면 타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당 다 그 사람의 한계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 고문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탠더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즉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췄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국은 깨지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예요. 고문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어차피 깨지게 돼 있어. 차라리 고난을 좀 덜 받고 차라리 지금 타협해. 근데 여러분, 고문을 당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고문이라는 것은 옵션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문의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요, 타협해 살려줄게, 말해 놔줄게, 한 번만 배반해 그러면 풀어줄게,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심리전이 굉장히 심해요. 타협할까, 한 번만 배반할까, 왜냐, 내 안에 풀려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난 끝까지 배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힘든 거예요. 왜냐, 사람 몸 안에는요 장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서요. 어느 정도 고난이 한계를 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원치 않아도요, 내 몸이 given, 내 몸이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사반응을 보이게 되어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정말 연약한 여자친구가 제 팔을 비튼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팔을 막 비틉니다. 아파 하다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막 팔을 비틀 때 이제 팔이 폭 하고 나갈 것 같잖아요.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 몸이 반응을 해요. 반사반응. 어떻게 하죠? 아파 하다가 퍽 나가기 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프단 말이야 퍽. 사람 몸은요 자기 자신을 그 한계를 못 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순교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제정신으로 한 사람들 없습니다. 왜냐? 자기 몸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해서 할 수 없이 죽는 거 아닌 이상 마지막 순간에 배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요 인간은 누구나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교하시는 분들 보잖아요.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오 하는 몽롱한 가운데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마약에 취해서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엄청난 그 아름다운 거 거룩함 바라보고 그때 몽롱한 가운데 내 영혼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면서 가는 것이 순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생각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뭘까요? 못?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아셨어요. 너 나 배반할 거야. 돌아올 것도 아셨어요. 돌아올 거야. 십자가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심리전이었어요. 내려올 수 있는 능력 다 있었어요. 입김 하나로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 예수님 안에 다 있었어요. 천군 천사 동원시켜서 앞에 있는 사람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다 있었어요. 근데 말할 수 없는 통증이 내 몸을 가로지를 때마다 주님께서 순간순간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 난 오늘 여기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 난 오늘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의 한계를 맞이하고도 그 능력 사용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달렸을 때 여러분 양쪽에 못을 박죠? 근데 이 손이 심장보다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한 시간 정도는 힘들지만 견딜만해요. 하지만 한 시간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심장보다 위에 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시작돼요. 그리고 허파가 그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수용하는 사람들 같이 십자가에서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하냐? 양쪽으로 못이 달려있으면요 이 못에, 박혀있는 못에 내 몸에 있는 모든 체중을 지탱하고 올라가요. 이것을 수십 번 반복하면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고난이에요. 우리 주님 그때마다 선택을 하세요. 하시면서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 난 오늘 절대로 내 안에 있는 능력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내려가면 구원이 완성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들이 아버지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살겠고 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오늘 절대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육신의 자연적인 반응을 역류하신 분이세요. 그날 포기하지 않으신 그분이요 우리를 배반하실까요? 그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정도 분이시라면 비록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막연하고 아프고 외롭고 고독할지 할지라도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에 우린 그분을 영접할 수 있고요 주님이라는 그분이 걸으신 그 모든 것을요 이제는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탄생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까지 여러분 한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주님의 어떤 부분들은 내가 수용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복과 주님을 따라오는 축복, 주님을 따라오는 그 엄청난 기쁨과 행복은 내가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그 임무에는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야 산다고 우리에게 매뉴얼의 삶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 이제 나도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거니와 죽어야지 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빛으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 아름답게 들리는 어떤 주제가 아니라
희생을 요구하는 부르심이요, 와서 죽어라,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이제는 내가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게, 주님 전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비록 이 길이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버리시 아니신 우리 주님 신뢰하기에 난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